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와 포트레이트 뷰, 두 가지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랜드스케이프를 만드실 때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디폴트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뭐 새로운 형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유스케이스가 맞다면 가로형으로 만드시는 걸 당연히 뭐 추천은 되고, 원래 그 저희 바다폰 자체의 컨셉은 랜드스케이프를 돌렸을 때그 상태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보여주자. 꼭 있는 동일한 내용을 그냥 키워서 보여주자가 아니고, 그 레이아웃의 배치에 의미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보여주도록 노력하자. 뭐 뮤직 플레이하다가 돌리면은 뭐 앨범 아트 나오듯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컨셉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건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UI 빌더가 역시 랜드스케이프 버전 만드는 데는 또 많이 편하십니다.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내용을 보시면 지금 거의, 그러니까 제가 코드 수정 거의 안 하고도 랜드스케이프 뷰를 만들 수 있고요. 몇 가지 제약은 있는데 뒤에서 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것도 저기 좀 이따 이제 코드를 실행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이제 UI 빌더를 통해서 그 포트레이트 정보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톡을 통해서 랜드스케이프를 전환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랜드스케이프 배치를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겹쳐서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PC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랜드스케이프에 적합한 위치로 아까 에디트 필드나 버튼 등을 이제 이동해 주시고, 리스트 사이즈가 폭이 480이었을 거니까 800에 맞게끔 늘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폼의 속성을, 나는 랜드스케이프랑 포트레이트 둘다 있으니까 자동으로 그 오토매틱하게 지원해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방향 다 지원하는 경우, 랜드스케이프 풀줄만 지원하는 경우, 뭐 랜드스케이프 온리, 이런 몇 가지 폼의 속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오토매틱, 시스템이 실제로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랜드스케이프일 때는 랜드스케이프 보여주고 이렇게 하겠다 지정해 주시면, 아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코드 수정 하나 안 하고 랜드스케이프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화면을 띄워드리면은요. 투자. 일단 아까 만든 어플리케이션 그 XML을 안 봤는데, 간단하게 뭐 타이틀이 있는 놈이고, 여기에 스크롤 패널 하나만 있고요. 스크롤 패널 더블 클릭하면 실제로 스크롤 패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별도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롤 패널은 내가 화면에 보이는 크기이기 때문에 화면 크기를 넘어서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그 스크롤 패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당연히 화면보다 훨씬 더큰 영역, 그러니까 스크롤 돼가지고 다 보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크롤 패널에서는 실제 안에 들어간 내용은 저희는 에디트 필드랑 버튼들, 리스트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랜드스케이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만 바꾼 거고, 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바꾼 거고. 그래서 이 컨트롤들은 지금 랜드스케이프와 폴트렛을 어떻게 지원하냐면은, 이 모든 컨트롤들은 XY랑 그 폭과 높이에 대한 정보를 폴트렛일 때한 벌, 랜드스케이프일 때한 벌,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폼을 만들었을 때는 그 세로인 경우에 대한 정보만 그 채웠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랜드스케이프를 제가 지정해주고 이렇게 배치를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랜드스케이프일 때 사용할 그 똑같은 그 DB 정보를 채워주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띄워놓은 거를 보시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동일하진 않은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얘도 로테이트,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하면 이렇게 로테이트 될 것이고, 아까 이제 배치한 형태로 나올 거고요. 뭐 여기까지는 뭐 코드 수정 하나도 없이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패드가 뜨고, 여기서 뜨는 키패드는 이렇게 무조건 QWERTY 형태로 키패드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리스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1번에서 그 리스트 사이즈를 맞춰주는 그 작업을 여기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똑같은 코드입니다. 라이트 소프트 키 누르면 닫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얘를 보시면 아까 화면이랑 좀 다른 게, 제가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없앴습니다. 이렇게 에디트 필드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한 경우 이 클라이언트 에리가 너무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인디케이터를 없앴고요. 이 경우로도 좀 부족하다면 뭐 타이틀을 없애는 것도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고, 또 혹은 유스케이스가 이게 지금 너무 이 클라이언트 에리가 적어서 지금 의미가 없다 하면은 아예 그 풀스크린 키패드 쓰신다든지 그런 거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키 입력을 최대한 좀이 작은 화면에서 가능하게끔 하려고 얘를 키우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에리어가 좀 줄어드는 단점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인디케이터가 필요 없는 거는 이게 랜드스케이프일 때만 필요 없는데 이 샘플에서는 사실은 제가 포트렛에서도 가치 없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보여드린 샘플과 약간 다른 샘플인데요. 지금 기능은 똑같지만 이제 랜드스케이프 정보를 추가한 샘플 2인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게 UI 빌더를 통해서 그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폼의 스타일은 인디케이터 있고 없고 그런 스타일은 지금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걔를 UI 빌더를 통해서 저희가 한 번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제가 못하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저희가 실제로 폼이 전환됐다라는 원래 있는 오리지널 온 오리엔테이션 체인지 이벤트를 처리하셔서 그때 내가 바뀐 이벤트로 내 이 이벤트를 통해서 아, 랜드스케이프를 바뀌었구나. 그때 내가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현재 폼에서 인디케이터 스타일을 없애서 다시 폼을 드로우해 주시면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제 UI 빌더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그 그냥 의미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어쨌든 유스케이스에 맞게끔 하실 수 있고 저희 바다폰에 들어가는 베이스 어플리케이션들은 랜드스케이프를 전환하면 인디케이터랑 타이틀을 다 숨기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어플리케이션들도 그렇게 맞춰주시는 게 전반적인 그런 룩앤필이 맞으니까 좀 좋을 것 같습니다.